이번 시간은 y는 ax 2승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y는 ax의 2승의 그래프에서 a의 값을 바꿀 때의 특징을 생각합니다. y는 ex의 2승의 그래프는 위가 열려있는 형태로 되고, y는 마이너스 ex의 2승의 그래프는 밑이 열려있는 형태로 됩니다.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위가 열려있는 형태로 됩니다. A가 음수일 때는 밑이 열려있는 형태로 됩니다. 다음으로 y는 ex의 2승과 y는 2분의 1의 x의 2승의 그래프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하면 y는 2분의 1 x의 2승 쪽의 그래프가 열려있는 쪽이 폭이 넓습니다. 이것에 따라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을 의식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1번. y는 3분의 1 x의 2승.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2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2승.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모두 그래프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잘 그렸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y는 ax 2승의 a 값을 바꿀 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y는 ex의 2승의 그래프는 위가 열려있는 형태로 됩니다. y는 마이너스 ex의 2승의 그래프는 밑이 열려있는 형태로 됩니다.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위가 열려있는 형태로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는 밑이 열려있는 형태로 됩니다. a의 값이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에 열려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